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닷입니다. 지난주에 한 4일 동안 춘천에서 낚시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이즈를 언제 시간대에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라이즈를 찾았는데 굉장히 뜻밖의 좋은 수확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때 한 두 분 정도를 서로 이제 인사를 하면서 만났는데 그분들 춘천 분들이셨어요. 1년에 365일 중에서 300일 정도를 매일같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소양강의 라이즈를 찾아보시고 또 생태에 대해서 또 관찰도 해보시고 하셨다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 포인트는 맥국교 앞에 곳에서 라이즈를 하고 있다 이 사실입니다. 맥국교 앞에 물론 그 구간에 따라서 매번 라이즈하는 그 장소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 구간, 그러니까 맥국교 앞에서 이제 새로 공사가 끝나고 나서 거기 이렇게 낚시를 좀 잘 할 수 있게끔 평평하게 닦아놓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라이즈를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서 한 몇 마리 또 잡아봤고요. 시간대는 4시, 그러니까 방류가 끝나고 나서 한번 이루어지고 방류를 시작하고 나서 또 한번 이루어진다는 약간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방류가 끝났을 때 아무래도 물속에서 해치가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그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해치된 미끼들을 이제 물고기들이 먹는 그 약간 두 번의 타이밍이 좀 있었다는 거 참 독특했습니다. 저도 춘천이 집이라 이제 고향집이라 자주 내려가서 이제 라이즈를 관찰하려고 많이 다니는데 이분들 말씀을 딱 듣고 또 그분들이 지정해준 장소에서 딱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딱 그 시간대에 그 라이즈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정보였고요. 자, 오전에 너무 일찍 가서 낚시를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2시쯤 나가서 라이즈 관찰도 좀 할 겸 돌아다니시면 아무래도 좋은 수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이제 새벽부터 나와서 이제 쭉 관찰했던 영상이고요. 지난 4일 동안 이 춘천에 머물면서 제가 낚시를 하려고 이제 오전에 나가서 라이즈 탐색을 해봤습니다. 라이즈는 거의 없었고요. 철새들이 물의 거의 절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낚시꾼들도 보이지 않았고요. 낚시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이제 방류가 잠깐 끊는 사이에 이제 낚시가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물이 다시 흘러내려와 가지고 굉장히 또 낚시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가끔 12시부터 3시까지 방류를 끊는 시간이 있는데 이 타임에는 굉장히 또 조과가 또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45짜리 정도를 이제 지난 4일 동안 4마리 정도 잡았는데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자, 여기는 소양강 앞에 이제 닭갈비 도로고요. 그 앞에 있는 새열교입니다. 새열교 주변에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유명해요. 하지만 지금 겨울이라 저 물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부터 나와서 낚시를 많이 즐기곤 했는데 또 굉장히 또 좋은 장소이긴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뭐 철새들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라이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일찍 나와서 해봤자 별 소득이 없다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현지에서 만나신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뭐 1년에 한 300번 정도를 나오신다고 해요. 뭐 집 앞이기도 하니까 뭐 짬낙으로 계속 나와서 라이즈를 찾으셨다고 해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라이즈의 시간은 보통 이제 겨울에는 한 4시부터 5시에 가장 피크점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서둘러서 나오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전 구간에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또 좋은 라이즈 구간인지도 뭐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맥국교 앞에 이 장소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모르는 거죠. 너무 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또 좋은 포인트로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잡았던 지난 4일 동안 낚시를 한번 잡았던 송어입니다. 꼬리가 약간 좀 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 잘생긴 모습에 깨끗한 브라운 송어. 지금 OX
정도를 사용해서 건져 올렸는데 뭐 티팩은 좀 많이 타는 것 같고 티팩 같은 경우에는 리더 길이 한 15에다가 이제 티팩 한 2m 추가 2피트 정도 추가해서 17피트를 사용했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티팩을 탄다 뭐 한다 해가지고 교체를 해서 낚시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의 경험상 저도 마찬가지로 물고기들이 티팩을 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자, 브라운성어 이제 겨울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한 번쯤 찾아가서 브라운성어 한번 낚시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찍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한 12시부터 이제 낮 기온이 좀 올라갈 때 나가서 지금 시작을 해서 한 오후 5시나 6시까지 낚시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많이 흘러내려도 곳곳에서 이제 라이즈하는 곳이 발견됐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는 형님하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낚시라고 하는 게 굳이 잘할 필요가 있을까? 고수가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낚시는 문화고 문화는 즐기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즐거우면 끝이다. 뭐 남들 앞에서 좋은 낚싯대, 좋은 옷 혹은 좋은 캐스팅으로 물론 자기의 그런 것을 뽐내고 싶으신 분도 하나의 장르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못해도 잡으면 되고 또 즐기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 이제 물어보면 이제 잘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라고 생각하면 저는 가장 잘하시는 분들은 구력이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되신 분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많이 얼마만큼 나가서 그 현장 경험을 했느냐 이런 분들이 가장 잘하시는 분들 같아요. 최근에 만나신 분들은 한 1년 반 정도 되셨고 출조를 1년에 뭐 짬낚시 해가지고 다 계산하면 300일 정도가 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군데 여러 포인트 우리가 이제 강원도나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 포인트가 많잖아요. 그런 포인트들 모두가 다 잘할 수 없지만 각 특정 지역의 현지인들 그분들이 그 생태구조를 잘 알고 또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이제 초보자 여러분들도 너무 지나치게 막 뭔가를 해야겠다 뭐 하셔야겠다 라고 할 때는 저는 한 장소에만 꾸준히 다니시면 그 장소에 대해서 진짜 남부럽지 않은 실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고요. 너무 여러 군데 뭐 어떠한 정보에 이끌려서 다니시는 것보다 한 군데를 진득히 다니시면서 관찰하고 캐스팅하고 잡아보고 하시면은 정말 크나큰 좋은 좋고 재밌는 플라이 낚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플라이 푸넷이었습니다.